안녕하세요. 산약초나라입니다들러 나왔습니다.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보이는데 쌀이나무는 잎이 세 개인데 이것은 잎이 하나씩 일엽이고 줄기 대 모습입니다. 바로 광대쌀이 세순입니다. 이렇게 광대쌀이 이 세순은 이렇게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살짝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잎, 줄기,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, 말린 것, 일일 30 내지 4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꽃이 피일 때 모습은 오른쪽 화면처럼 꽃도 참 앙증스럽습니다. 이렇게 광대살이 세순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 광대살이는 따뜻한 성질이고 약간의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피부 노화나 주름 개선, 또 발기부전, 조루증, 고혈압, 동맥경화, 또 사지마비, 반신불수, 안면신경마비, 요통, 관절, 허리 통증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사용 시 주의 사항은 약간의 독성인 세쿠라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금하고 오늘은 광대살이 세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